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이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회개하는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에 이르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늘도 회개, 오직 예수로만 살고, 혹이나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또 즉시 회개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즉시 회개해서 거룩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